네, 여러분, 부산시 소통 캐릭터 부기와 저 함께 한 주 한 도전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부기 할 수 있어? 네, 오늘도 야망감에게 부기는 갓생을 살 수 있을까요? 아, 당연하지. 네, 요즘 진짜 부기 너무 열심히 하고 있어서요. 근데 부기, 우리 방송 시작하기 전에 오늘 근데 요즘 너무 열심히 해서 어디? 좀 살짝 좀 에너지가 좀 빠졌다, 힘들다라고 그 말 했잖아요. 어, 맞아요. 오늘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 수다를 많이 못 떨 것 같으니까 민선미가 말 많이 하라고 했죠. 아, 그래요. 저도 이게 원고양 보니까 제가 설명하는 게 좀 많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네. 다행이다. 저도 근데 많이 시킬 겁니다. 아, 안 돼, 안 돼. 자, 그러면 부기의 오늘 도전 과제는 뭔가요? 오늘의 갯생들은 병원 영어로 극복하기. 오, 병원 영어로 극복하기. 안 아픈 게 제일 좋긴 하겠다. 그래 말이에요. 아, 근데 아프면 청춘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근데 아프면 환자야. 병원 가야 돼 이거. 그건 맞습니다, 여러분. 아, 네. 근데 특히나 안 그래도 아픈 것도 서러운데 네. 그게 국내도 아니고 외국이다. 와, 이러면 진짜 막 막막할 것 같거든요. 맞아요. 어디가 그렇습니다. 아픈지 증상 말하기도 힘들 것 같고.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부기가 정직원이 되면 해외 출장도 가게 될 거잖아요. 진짜요? 네. 어, 나 가고 싶어. 어, 그렇죠. 그럴 때 혹시나 아프면 병원에 혼자서도 갈 수 있도록 병원 영어로 극복하기를 도전해보겠습니다, 부기 오늘. 어, 근데 그러면 전 저기 해외 동물병원으로 가야 되나 아니면 일반 병원으로 가야 되나? 동물병원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갈매기잖아요. 그렇죠. 우리 여기서는 항상 우리 세계관을 지켜야 되거든요. 부기는 갈매기입니다. 아니 이제 이만한 큰 동물이 잘 없으니까. 아, 네.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아, 네. 근데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한국보다 이렇게 동물들이 좀 더 큰 편이잖아요. 뭐 강아지들이나 네. 그래서 뭐 더 잘 맞을 수도 있겠다. 네, 맞아요. 오. 그런데 특히 뭐 호주나 그런데 동물들 있다만 해요. 아, 안 돼. 호주 거기 나방 봤는데 있다. 만 해가지고 거기 너무 싫어. 자, 그럼 먼저 부기.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병원을 간다면요. 오. 뭐가 제일 막막할 것 같아요? 오, 제일 막막한 거는 네. 일단 그 내가 어디가 아픈지 증상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 부위나 아니면은 그 정확한 병명을 모르면은 네. 그거 말하는 게 제일 답답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자, 그러면 아픈 증상을 한번 영어로 배워볼게요. 오, 좋다 좋다. 자, 부기가 한번 영어로 그럼 일단 try 해보세요. 오,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의사 선생님 어제부터 계속 재채기를 하고 있어요. 오, 근데 그러면 한 가지 알려줘야 될 것 같은데. 네. 재채기. 아, 재채기. 재채기랑 네. 어, 아프다. 이걸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간단하게 이렇게 해주시면은 네. 제가 뭐 씩씩씩 해가지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재채기는요. sneeze. sneeze. 네, sneeze입니다. 오, sneeze. S-N-E-E-Z-E. 그게 재채기고요. 자, 아프다 영어로는 it hurts. It hurts. 네, hurt가 이게 아픔. Hurt. 네, 그래서 it hurts. 뭐가 아프다라고 할 때.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 네. hurt랑 sick랑은 다른 거예요? Hurt랑 뭐라고요? Sick. Sick. 아, sick는 it hurts는요. 이렇게 이렇게 내가 아프다 뭐가 이렇게 뭐 부상이나 그런 건 날 때. 아프다는 sick는 어디 진짜 뭐 병이나 그런 거 날 때 sick라고 많이 해요. 아, 심각한 게 sick고. 예를 들어서 머리가 아프잖아요. 머리가 아프다. 그래서 my head hurts입니다. My head hurts. 네, 그런데 감기 걸렸어. 감기. 그러면 I'm sick. 오, 그럼 이게 근육이나 외과적인 부분은 네. hurts고 내과적으로 바이러스 부분 이런 거는 오. sick인 건가? 그렇게 보면 되겠다, 부기. 아. 제가 또 한 지식합니다. 오, 좋습니다, 부기. 그런데 자. 영어 구사 안 해도 되겠죠? 아니요, 해야 돼요, 그래도. 자, 재채기 sneeze, 아프다 hurts 해보세요. 의사 선생님, 어제부터 계속 재채기를 하고 있어요. 오, 닥쳐, 닥쳐. 어, I had sneeze yesterday. Continue. 자, good try, good try. 일단 이거를 의사 선생님한테 말하고 싶으면 맞아요. Doctor, doctor. 그렇죠. 이게 뭐 의사 선생님 불러야 되잖아요. 언제? 어제부터 계속 재채기를 하고 있어요. I've been sneezing since yesterday.
I've been sneezing all the yesterday. 네, 예를 들어서 sneezing, sneeze가 재채기. 네, sneezing, 재채기 하다. 아, 네. 맞아, 맞아. 계속 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 박지현님한테 문자 왔습니다. 아까 부기가 닥털 닥털 했잖아요. 근데 지현님은 닥털? 닥털? 아니야! 아까 닥털은 저기 그 스티브가 머리에 꽂고 있었어. 우리 날씬 요정이. 닥털 아니야! 네. 피디님 웃지 마! 근데 혹시 여러분 뭐 외국 가서 특히 뭐 영어 쓰는 나라 가서 의사 선생님 뭐지? 라고 생각한다면 일단 닥털? 네, 생각나면 네,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는 닥털! 닥털! 이러면 되는 건가?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보기. 오, 쉽지 않다, 진짜. 네. 아, 그, 청취자 여러분들도 혹시 병원에 가서 영어로 말하고 싶은 문장이 있죠? 말해주시면은 저 말고 우리 민선배가 멋지게, 그리고 세련되고 아주 그냥 간드러지게 영어로 바꿔서 말해줄 겁니다. 그쵸, 민선배? 네. 네. 샵 9050 문자, 카카오톡, 유튜브 라이브 채 댓글로 지금 많이 보내주세요. 그 선생님 분들에게는 푸짐한 선물로 드리니까 아시죠? 문자 네. 100원인고. 네,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면 보내주세요. 자, 보기 뭐 하나 더 해봅시다. 하나 더. 그러면 배가 살살 아파요. 배가 살살 아파요. 네, 여기서는 아까 hurt 쓰면 됩니다. 자, 배가 살살 아파요. 배.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배는 영어로 뭐라고 해요? Stomach. Stomach. 네. My stomach is hurt. 슬슬. 슬슬. 슬슬? 미들 헐트, 미들 헐트. 미들 헐트. 미들 헐트. 미들 헐트. Your chest, you mean? 오, chest, no. Stomach. Stomach, yes. 네, 이렇게 좀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잖아요. 미들 헐트면. 그래서 아까 슬슬 이렇게 아니고. 살살 아파요가 너무 표현이 어렵다. 살살 아파요. 이거는 slight라고 쓰면 됩니다. Slight. 살짝. 네, 느낌. 그래서 slight. 맞아요. Slight. 그래서 doctor, my stomach slightly hurts. Doctor, my stomach slightly hurts. Slightly hurt. 네, slightly hurt. Slight가 네, 살짝 네, 약간 살짝. 네, slight이라고 합니다. 오, 이건 중요하겠다. 네. Slight headache. Slight headache, 맞아요. 살짝 머리가 아프다. 네, 살짝 머리가. I have a slight headache. Slight face 하면 살짝 얼굴이 아프다. 오, 네? 어디요? 어디가 아프다고요? 살짝 얼굴이 아프다. 아, 살짝, 언제 얼굴이 아파? 얼굴 아플 때도 있어요? 아, 민선배가 이런 걸 잘 모르는구나. 네. 그런 게 있어요, 민선배. 피디님, 못생겨서 혹시 아파요? 라고 물어보는데. 뜨둥. 민선배는 얼굴이 건강해 보여요. 네. 저 요즘 너무 건강해 보여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씻거든. 그럼 부기, 혹시 부기 자주 아픈 뭐 부위가 있나요? 자주 아픈 부위요? 네. 아무래도 저는 많이 걸어다니다 보니까 날아다녀야 네. 되는데 다리랑 네. 그리고 이 생각보다 살쪄가지고 짧은 팔로 춤추다 네. 많이 흔들거든요. 아, 맞아요. 특히 갈매기들 이렇게 다리에 아이 그냥 뼈잖아요. 뭐 근육도 없잖아요 거기. 맞아. 네. 그 뼈도 이거 바람 들어가지고 가벼워가지고. 네. 쉽지 않다 진짜. 맞아요. 그리고 부기는 말을 많이 해서 그래서 진짜 얼굴 아플 것 같아요. 말을 너무 많이 해서. 그 부리가 조금 아프긴 한데 네. 이게 단련이 돼가지고 점점 근육이 단단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무튼 근데 그 지난번에 그 말 많다가 네. 토크티브라고 배웠잖아요. 네. 그럼 뭐 I'm talkative so my body wants hurt 이러면 되는 건가? 맞아요. 그래서 I'm talkative. 부리 있잖아요. 이거 영어로 이걸 알아야 돼요. 일단 갈매기니까 beak입니다. Beak. Beak. 커서 비크인가? 네, 새들의 부리는요, 비크. B-E-A-K. 그럼 my beak hurts. Beak hurts. 네. 왜? Because? Because I am talkative. I'm talkative, 맞아요. 좋았어요. My beak hurts because I'm talkative. 그래서 여러분, 뭐 미국이나 뭐 영어 쓰는 나라 가서 일단 병원 가서 어디 아파요? 라고 말하고 싶으면 뭐 my 땡땡 hurts라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my 땡땡 hurts. My stomach hurts. My beak hurts. My back hurts. Leg hurts. 네. Leg hurts. Face hurts. 방금 back라 하니까 북이 이렇게 배 쪽에 갔는데. 아니야, 나 등에 있어. 아, 등에 있었어요. 이게 배. Stomach. 네. Back. 맞아요.
잘했습니다. 너무 잘했습니다. 자, 설문조사에서도 병원에 가면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진료 부서 찾아가기라고 합니다. 네, 아픈 증상에 따라 가야 할 진료 부서가 다 다르잖아요. 오, 맞죠? 네. 특히 외국에서는 진료 과목 이름을 영어로 알아야 하더니 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 마이 갓! 아니 네. 이거! 이건 영어가 아니어도! 네. 이게 보기만 해도 한 번씩 헷갈릴 때 말이야. 뭐 이비인후과, 뭐 내과, 뭐 외과, 네. 뭐 어딜 가야 돼? 뭐 신경외과, 오 마이 갓! 외과도 종류가 너무 많고! 맞아요. 내과도 종류 많고! 저도 한국에 처음 와서 병원 갈 때마다 저도 그때 한국말 잘 몰라서요. 오, 예. 너무 헷갈렸어요. 그래서 진짜 앞에 있는 그 프론트 데스크 있잖아요. 오, 예, 예, 그 안내 데스크 가서 거기서 저 진료를 보려고 저 어디가 아픈데 어디가 아픈 데요까지. 어, 미소면 저 아는 척하지 마요. 어 부끄러워. 어 왜냐면 한국에 병원은 있잖아요. 이렇게 들어가서 자기가 알아서 가야 되잖아요. 뭐 내과 가야 되든 뭐 소화기 내과 가야 되든지 뭐 외과 가야 되든지. 맞아 찾아가야지. 알아서 찾아서 가야 되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요 어디 아프면 일단 병원 들어가서 그냥 내과 가면 되겠네라고 그냥 마음대로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오? 네. 다르죠, 뭐 다르죠. 그래서 미국 병원은 특히 앞에 거기 그 간호사들이 있어요. 네. 아, 간호사들이? 그래서 일단 먼저 물어봐요. 어디 아픈지. 어디 아픈지? 네. 어디 아프고 뭐 여기 아파요 라고 물어보면 네, 뭐 그럼 이쪽에 뭐 데리고 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 여기 와서 좀 많이 힘들었어요. 아. 네.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아, 네. 근데 제가 들었던 것 중 하나가. 네. 그냥 허스피럴하면은 해외에서는 일반적인 우리 이런 작은 병원이 아니라 네. 대학병원이라고 생각한다는데 맞아요. 그 큰 병, General Hospital, 저 큰 병원들 그것도 잘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부기를 위해 병원 진료 과목을 퀴즈로 준비했습니다. 나를 네. 위한 게 아닌 것 같은데. 네, 바로 부기 위해입니다. 아우, 좋아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네, 함께 맞춰보세요. Once again, 샵 9050 문자, 카카오톡, 유튜브 라이브 챗 댓글로도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부기 우리 문제 넘버 원 가겠습니다. 1번 소화가 잘 안 되고 배 가스가 차서 헛구역질이 나오는 부기. 이럴 땐 어떤 진료 부서를 가면 될까요? 1번 Internal Medicine. 오? 2번 Pediatrics. 1번 Internal Medicine, 2번 Pediatrics. 여러분 알고 계시면 바로 보내주세요. 부기는 어떤 것 같아요? 와, 어디로 가야 돼요? 아 그리고 인터널... 가스 소리. 아 그리고 너무 레알했어요 아까. 어떤 거요? 그 소리 내는 거. 아 이거 아 당연히 문제들이 연기 리얼하게 들어가줘야지. 청취자분들은 이 소리만 듣고 있잖아요. 네네네. 너무 리얼했나? 아, 좀 너무 리얼했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부기. 그럼 다 식사하고 지금 드럼 한 번씩 할 테니까. 네. 자, 우리 초이스 두 개 줬잖아요. 일단, 여러분, 일단, 정답 보내주고 있는데, 대부분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오, 그래요? 부기는 어떤 것 같아요? 아, 그냥 느낌상. 네. 뭔가 메디신이 뭐 이렇게 하니까 뭐 약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네. 약국을 의미한 거에서 저는 2번인 것 같거든요. 아, 네네네. 아, 1번은 메디신, 약. 이 단어가 들어가 있으니까 약국 이런 느낌 아닌가? 네. 인터널 뭐 인터널 메디신 뭐 좀 약간 뭐 이게 많은 곳 뭐 그런 곳인가? 네. 자, 일단 바로 정답을 드릴까요, 제가? 네. 일단 여기서 바로 답변은 number 1 입니다. 네, 인터널 메디신. 아니야, 아니야. 네. 자, 인터널 메디신이 뭐냐면요. 내과입니다. 아 이게 내과구나. 네 여기가 내과예요. 그래서 진짜 내과는 여기저기 아프면 그냥 무조건 가잖아요. 맞죠 네. 이번엔 Pediatrics는 소아과예요. 소아과. 네 부기는 이제 소아과 가기 좀 나이가 아니야 나 20살 아직 애기니까 소아과 가도 돼.
그러지 기록. 마세요. 미셔벨 왜 그래요? 왜 부담스러워하지? 자, 미셔벨 손잡고 가야겠다. 살짝 아닙니다. 저 같이 가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일단 인터널 메디슨 내과, 소아과는 피디아트릭스였잖아요. 네. 자, 일단 가기 전에 우리 문자가 몇 개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윤현윤수님한테 문자 왔습니다. 소아기니까 안에 있으니 인터널 네? 인터널 어쩌고 같아요. 안에 있으니까. 아, 인터널. 네, 맞아요. 오. 왜냐면 안에, 몸 안에가 뭐가 문제 있으니까. 맞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 몸 안에 위에 약을 주겠다라고 그런 의미로 인터널 메디슨. 내가 메디슨을 안 듣고 인터널만 들었으면 맞췄는데. 네. 그리고 우리 토끼님한테도 문자 왔네요. 속이 메스꺼워서 영어로 뭐라 해요? 속이 네. 메스껍다. 네. 오. 속이 메스꺼워요라고 할 때 I have many gas. 어, 네. 가스. 네. 그래서 가스가 많이 차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일단 두 가지 말할 수 있는데요. 오? 하나는 그냥 I'm gassy. I'm gassy. 네, I feel gassy. 좀 뭔가 세련돼 보이는데. Gassy. 오늘 영어 이름 gassy로 할까? I'm gassy. 영어 이름 gassy. 어, 좀 느낌 있지 않아요? 네, 일단 하고 싶으면 스펠링 G-A-S-S-Y라고 해야 하면 됩니다. G-A-S-S-Y. 네, G-A-S-S-Y. 하, 그런 표현도 있고요. 네, 근데 사람이 너무 몸 안에 이렇게 뭐가 꽉 차서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이렇게 일단 영어로 bloated라고 많이 써요. Bloated. B-L-O-A-T-E-D. Bloated. 이거는 속에 뭐가 가스랑이 너무 꽉 차서 좀 이렇게 부었다. 오. 네. 사람이 일어나자마자 많이 붓잖아요. 아, 근데 뭔가 듣자마자 느낌이 뭔가 더부룩한 느낌이야. 맞아요. Bloated 이게 그래서 뭔가. I'm bloated. 오. 근데 속이 너무 아까 토끼님 말할 때 너무 막 울렁거리잖아요. 어, 맞아 맞아. 이게 뭐가 이렇게 올라올 것 같으면요. 오. 네. I'm nauseous. I'm nauseous. 네. Nauseous. 이 nauseous. N-A-U-S-E-O-U-S. 이렇게 토할 것 같아. 어, I feel like I'm going to throw up. 오, 그러니까 나 토할 것 같아. 나와봐. 나 좀 nauseous. 저리 가봐. Nauseous. 네, 맞습니다. 자, 우리 병원에 그러면 다른 뭐 파트, 브랜치도 많잖아요. 오, 맞아요, 네. 맞아요. 뭐 부기 뭐 궁금한 거 있어요, 혹시? 오, 근데 제일 많이 가는 게 네. 뭐 봤던 뭐 소화기 내과, 네. 뭐 호흡기 내과, 네. 뭐 심장 내과 이렇게 있잖아요. 네. 다른 게 한번 기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소화기 내과는 gastroenterology. 좀 단어가 길죠. 그냥 잘 들으면 됩니다. Gastroenterology. 가스만 알아들었죠. 네, 맞아요, 맞아요. 이게 가스 보면 맞아 가스 소화기 내과. 그러니까. 그리고 호흡기 내과는 호흡기 내과. Pulmonology. Pulmonology 이고요. 심장내과는 cardiology. 오, 전혀 다른 느낌이다. 네, cardiology. 뭔가 헐트 이럴 것 같았는데. 네, 맞아요. 근데 cardio 할 때는 이렇게 뭐지 그 뛰고 그 이게 점핑잭스 할 때 그 이렇게 하트를 이렇게 놓고 이게 너무 이렇게 한국말이 왜 이랬나? 네, heartbeat 이거를 계속 이렇게 운동으로 할 때 cardio라고 하잖아요. cardio exercise. 오. 그래서 뭐 심장이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피를 이렇게 좀 그리고 그 옥시젠을 네, 라우팅하기 위해 cardio. 그걸 cardiology라고 합니다. cardiology. 네. 잘해야겠다 이거. 자, 여러분, 우리 퀴즈 더 있어요. 퀴즈 넘버 2 갈게요. 좋아, 좋아. 두 번째 퀴즈입니다. 계단에서 넘어져서 팔에 금이 간 부기 아야 내 날개 엑스레이를 찍고 깁스를 해야 되는데요. 이럴 때는 어떤 진료 부서에 가야 할까요? 1번 orthopedics, 2번 plastic surgery. 여러분 혹시 답을 알면 지금부터 보내주세요. 샵9050 카카오톡이나 여기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부기 이런 일도 많이 있을 수 있죠. 계단에 너무 이렇게 지각해서 너무 빨리 올라가다가 넘어져서 아이고 부기 민자매 뭐, 그런 경험 있으신가 봐요. 저는 진짜 한 번 있었어요. 진짜. 네. 그러니까 찌뜬찌뜬 다녔어요. 그렇죠. 그래서 엑스레이 찍고 깁스까지 하고 여긴 어디서 할까요? 오르토피딕스에서 할까요? 아니면 플라스틱 서저리에서 할까요? 추측은 뭔가 이게 붙이는 그런 거니까 단단한 거. 네. 2번 플라스틱.
플라스틱이요? 네, 플라스틱. 아, 플라스틱 서저리. 플라스틱 서저리는 뭔지 아세요? 모르죠. 아, 서저리는 일단 뼈가 부러졌으면요. 뼈가 부러지면 이렇게 몸도 이렇게 막 이렇게 뼈를 고치기 위해 이렇게 살 잘라야 되고 막 아!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잖아요. 아, 너무 아파. 수술을 서저리라고 합니다. 아, 무시무시한 단어였네 이거. 네. 그래서 플라스틱 서저리. 아, 그러면 다리가 다쳐서 안에 플라스틱 넣어야 된다. 오, 그러니까. 네. 사람 몸 안에 플라스틱 들어갈까요? 그러면 이거 플라스틱이 안 들어갈 것 같네요. 자, 일단 보니까 우리 청취자들 정답 일단 몇 분 맞춘 분들도 있습니다. 정답은 다시 1번입니다. 네, orthopedics or orthopedic surgery. Orthopedic surgery는요, 네, 여기 한국말로 따지면 정형외과. 네. 그래서 정형외과가 orthopedics or orthopedic surgery. 네. 왜냐면 거기서 외과를 general surgery라고 하긴 하는데, 그래서 orthopedic surgery는요, 다리나 뼈나 이렇게 뼈 특히 이렇게 부서졌을 때 뼈 관련으로 거기 가서 네 고치는 겁니다. 아, 그럼 본 서저리라 하면 되지 이렇게 어렵게 그러냐. 그래 말이에요. 2번은 아까 플라스틱 서저리라고 했잖아요. 부기는 어디? 네. 2번은 성형 수술이에요. 아. 네. 근데 진짜 뭐 부기 예를 들어서 너무 올라가다가 이렇게 넘어져서 얼굴 다쳤다. 아야. 네. 그럼 일단 먼저 급하게 수술하고 나중에 그 상처 같은 거 고치기 위해 뭐 플라스틱 서저리 받을 수 있잖아요. 멋있게 부리를 좀 더 세워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네. Orthopedic surgery. 네. 그리고 그냥 외과는 general surgery라고 하거든요. general surgery. 외과는 여러 가지 이렇게 수술을 하는 곳이니까 네. general surgery라고 합니다. 정형외과는 뭐 팔이나 다리, 뭐 어깨, 손가락, 뼈, 근육 이런 곳 가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자, 성형외과는 plastic surgery. plastic surgery. 네, 어쩌니? 정형외과는 orthopedics 하고 그냥 뭐 모든 수술은 외과에 가죠. 그거는 general surgery라고 합니다. 오, 네. 잘 알아야겠다. 네. 다쳐서 갔다가 성형 받으면 큰일 나지고. 네, 그렇죠. 그래서 부기 예를 들어서 병원에 제가 볼 때 부기가 해외 출장 가면? 뭐 부기 속 뭐냐면 음식이 안 맞을 수 있잖아요. 맞죠. 네, 음식이 안 맞고 막 배 아프고 막 그럴 때 그러면 부기 어디로 가야 되죠? 내과. 네, 아까 내과 영어로 뭐였죠? 아까 뭐였지? 자, 다시 말하자면 internal medicine. 맞다, internal 네. medicine. internal medicine. internal medicine. 네. internal medicine. internal medicine. internal medicine 생각하는데 근데 병원 가서 my stomach hurts. 배가 너무 아파요라고 하면 배 아프면 뭐 거기 있는 간호사가 I will take you to the gastroenterology department. 아까 gastroenterology는 소화기 내과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궁금한데, 네, 이거는 사람이 가는 병원이 그렇잖아요. 네, 동물병원도 그렇게 되어 있나요? 동물병원은 그냥 그 한 의사가 다 아는 것 같아요. 다 아는 건가? 그러면 가면 되겠네. 네, 다행이다. 갈매기라서. 네, 그럼 이거 부기 필요 없는 거네요, 그러면. 아니 그래도 막 배우려면은 아니 만약에 내가 민선배랑 갔는데 민선배 아파가지고 말 못하면 내가 대신 말해줘야 되잖아. 네, 그럴 때 필요하지.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해외에서 이제 오래 살면서 이제 가족을 갖게 되면 아기 낳아야 되잖아요. 오, 맞죠. 네, 그래. 그럴 때는요 어디 가야 될 것 같아요? 산부인과. 네, 산부인과 가잖아요. 네, 산부인과는 따로 영어 이거는 자주 좀 쓰는 말이에요. 특히 이제 뭐 엄마들 이 아기 낳기 전에 자주 가는 병원입니다. 오. 네, 짧게 말하자면 OBGYN이라고 합니다. OBGYN. 네, OBGYN. 그래서 OBGYN 줄임말이거든요. OBGYN 뜻이 Obstetrics and Gynecology. 겁나 길다. 어떻게 외워? 길죠. 그래서 Obstetrics and Gynecology 이걸 너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OBGYN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OBGYN 미국에서 대부분 OBGYN라고 하면 다 알아듣거든요. 네, 산부인과라고 알 겁니다. 진짜 좋은 팁이다 이거. 네, 맞습니다. 자, 우리 이게 많은 문자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우리 아까 작가님이 뭐를 읽으라고 했죠?
자, 아, 우리 문자 김계범님한테 문자 왔네요. 잠시만요. 갈매기는 보험도 안 될 텐데 부기는 다치면 안 되겠다라고 하네요. 해외 갈 때 여행자 보험 들면은 포함되지 않나? 근데 동부는 될까?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뭐요? 여권도 없어요. 여권 만들 일단 여권부터 만들자.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해야겠다. 네, 보험은 영어로 뭘까요? 보험 뭔가 나의 안전을 뭐 미리 드는 거니까. 네, 보험은 insurance. Safety my body. 네. 뭐라고요? 다시 한번. Safety my body. Safety for my body. 오, 맞아요. 뭐 그게 insurance의 뭐 뜻 될 수도 있죠. 오, 그래서 풀어서 말한 거죠. 풀어서. 네, 보험이 insurance라고 합니다. 자, 부기 오늘 부기의 도전 병원 극복하기 영어로 극복하기 어떻습니까? 일단 해외 가서 병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부기 혼자? 일단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가서 뭐 이러면은 내 안 해주겠지 뭐. 네, 자 오늘 이렇게 좀 몇 가지 몇 개 좀 많은 단어를 배웠죠. 오, 그래서 진짜? 일단 병원 가서 뭐 doctor. It hurts 라고 먼저 설명해야 되겠죠. 어디가 아픈지. My head hurts. My head. My stomach. My stomach hurts. My leg. 맞죠. 맞아요. 그게 그래서 제일 중요하대요. Hurts. 뭐 아파요. 그래서 병원에서 여러 이렇게 뭐 브랜치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내과는 아까 말하자면 internal medicine. Internal medicine. 소아과는 pediatrics. Pediatrics. 소화기 내과는 gastroenter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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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어려워 이거. 네. 이거는 쉬워요. 아까 산부인과는 뭐라고 했죠 제가? OBGYN. 오, 딩동댕. 기록. 네. 그것만 일단 하나 갖고 갑시다. 부기. OBGYN. 부기는 일단 쓸 일을 하나도 없을 거죠. 저는 근데 어차피 알을 낳으니까. 네. 그리고 마지막 정형외과. 아까 제가 orthopedics라고 했잖아요. Orthopedics. 네. 그리고 뭐 해외 가서 뭐 성형수술을 할 일은 없겠지만 성형수술은 plastic surgery입니다. Plastic surgery. General surgery. 네. 오! General surgery. 외과. 중요하지, 외과. 네, 맞아요. 좋습니다. 자, 오늘의 부기 할 수 있어. 여러분도 뭐 혹시 미국 가서 진짜 다치면 안 되는데 혹시 다치고 병원에 가야 되면 한 이 정도 훨씬 더 많거든요. 맞죠. 그래도 이 정도 알면 많이 아는 편일 겁니다. 맞아. 여러분. 이게 안녕해서 이런 인사 배우는 것보다 네. 훨씬 더 중요한 단어일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자, 부기 오늘 부기 할 수 있어. 일단 보겠습니다. 나중에 해외 출장 갔다 와서 말해주세요. 오, 좋아 좋아 좋아. 네. 근데 헤드에이크. 자, 부기 오늘 너무너무 수고했습니다. 우리 다음 주 봬요, 부기. 다음 주 봬요. 네, 여러분.